에어컨 마음에 들어요? 네, 뭐... 언니, 야채밭 없고 꽃밭으로 다시 돌리겠대요. 왜요? 꽃 좋아한다면서요. 나 때문에요? 아, 그러지 말아요. 왜요? 생각해보니까 알록달록한 꽃이면 집 분위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언니가 생각하겠다고 하면 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거든요. 아이, 꽃밭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줄게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최현미 선수 만났어요. 얘기 잘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최현미답게 살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LX 그룹이랑 계약하라고 했어야죠. 그걸 내가 어떻게 강요해요. 그럼 둘이 회포만 풀었단 말입니까? 네. 아니, 도와줄 것처럼 하고 만났으면 뭔 성과가 있어야지. 선택은 우미가 하는 거예요. 강석준, 너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최용희 선수 캐디한 것까지 어떻게 알았냐고 소속사 대표가 따져먹고 난리 났어. 너 그걸로 협박해서 계약하려고 했던 거니? 아니에요. 언론에 조금만 입 뻥끗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데 우리랑 계약하겠어? 최용희 선수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무리해서 최용희 선수 잡을 거 없다. 다른 선수 알아봐라. 아는 사람이 최용희 선수 만난다더니 잘 안 됐나 봐요. 본부장님,